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받으셨고. 저번 주에 이제 거미집으로 좀 갈게요. 거미집 저번에 어디 안 했냐면, 페이지 10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6페이지로 가시면은, 106페이지에 거미집 이론 안 했죠, 그죠? 저번에. 그래서 이제 3개월 코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원래 1, 2월 코스는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도록 할게요. 별표는 2개 정도 쳐놓으세요. 2개.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거의 뭐 그 2년에 거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3번에 가시면은 거미집 모형이 안정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좀 풀어드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거미집 이론으로 갈게요. 거미집 이론에 대한 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이요. 거미집 이론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우리 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나오는데요. 거미집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에치켈. 1900년 초반에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인데요. 얘가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얘기합니다. 옥수수의 가격 파동.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마늘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갭을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럼 수요라는 자체는 수요하고 공급을 봤을 때 저번 시간에 탄력성을 배웠는데요. 수요는 마늘 가격을 보고 바로 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가격이 맞으면은 사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간 걸 보고 갑돌이가 마늘 심는데 바로 심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내년에 내다 팔면은 다 마늘만 또 온통 팔아 내다 보니까 초과금이 돼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또 안 심으면 또 초과 수요가 되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는 즉각이어서 굉장히 가격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어서 즉각이지만 공급은 그냥이다. 시간이 걸린다. 걸려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즉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후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얘가 이제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거미집을 발견해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형이라는 자체, 일단 잠깐 볼 거지만, 수렴형이라는 자체는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요가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가 수렴형으로서 안쪽으로 균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렴형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요. 수렴적 진동이라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이런 모습이 이제 벌어지면서 탄력적이다.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면 더 안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조금 이렇게 가파르고 수요가 좀 완만하다 보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이 처음에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럼 가격이 폭등한 걸 보고 갑돌이 할당들이 마늘 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균형 가격이 뭐 100원이다. 원을 뺄게요. 근데 만약에 130원 올라갔다. 그러면 갑돌이만 심겠어요? 다 심겠어요. 다 심죠. 그럼 보통 다 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과공급이 돼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 안 심으니까 또 초과 수요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수렴형이 됩니다. 무슨 형이 된다? 수렴형. 수렴형은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요가 유리하면 안정적으로 가서 우리가 수렴형으로 들어가요. 안정적. 그래서 수렴형이 되는데, 자,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은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부산 가기 전에는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정태가 아니라, 정태적이 아니라 항상 동태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는 이따가 좀 해드리고요. 먼저 내용을 먼저 가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10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미집 모형의 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수요는 가격 변동 시 그냥이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탄력적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시차를 고려해서 일시적인 균형 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정태였어요, 동태였어요. 동태 움직이죠. 정확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장기적인 건설업이나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에도 적용되지만 자 부동산도 착공해서 어까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건설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H키를 얘기했고요. 자 가정을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가시면은 주로 농산물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공급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 동그라미. 수요는 즉각이에요. 바로바로 하니까. 근데 오른쪽에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까?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변동하죠. 시차가 있고요. 그럼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적은데 다소의 시차를 요하는 건데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 변동이 즉각적으로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1년이나 수년 후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자 공급자는 항상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차가 있습니까? 그럼 전기 작년에 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건 한 템포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금기에 시장에 판매된다는 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소화해야 되고요. 자, 3번. 현재 수요 결정. 수요는 어떻죠? 수요는 즉각이죠. 즉각이니까 이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해 미래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미래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거기 밑에 가시면 수렴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가 더 수렴형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가 저번 시간에 제가 기울기 기억나시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작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는 반대로 가셔서 절대값을 꼭 씌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의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급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발산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탄하고 공탄이 있으면은 발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좀 불안전합니다. 밖으로 자꾸 이탈하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발산적이라는 거는 안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자꾸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발산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탈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발산형이다. 그럼 기울기는 반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급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환형은 그냥입니까? 맹맹맹 돌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탄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때는 순환형이에요. 그러니까 순환형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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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으면 그냥이에요. 순환형이에요. 순환형이죠. 그럼 암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무슨 형이죠? 수렴형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수렴이라고 외우시는 게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공탄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무슨 형이죠? 발산형. 그건 수기가 더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와요. 일단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얘가 만약에 4고 얘가 3이면 그냥입니까? 얘가 4가 더 크죠? 그게 무슨 형이죠? 수렴형이 돼요. 그런가요? 근데 기울기는 같아요. 기울기는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0.5는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0.7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비부동산을 봤을 때 얘가 2고 얘가 3이면 그냥입니까? 3이 더 크죠? 이렇게 보여요.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 0.3이면 얘가 이제 0.2가 돼서 얘가 플러스로 고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넘기시면은 108페이지로 가셔서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4번에 가시면은 거미집이론과 부동산 경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이 거미집이라는 거는 수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주거용과 상업용 중에서는 주거용보다는 상고음용이 더 탄력적이지 않고 비틀어적이에요. 그죠?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고 더 용도전환이 가능한데 상고음용은 그냥입니까? 용도전환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상고음용에 더 적용된다.
거미집의 오형의 한계라는 것은 거미집은 공급자가 현재의 시장에만 반응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공급자가 합리적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거미집은 얘가 있을 때가 폐쇄경제였어요. 폐쇄경제는 수입을 못하거든요. 마늘을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먹힌 거예요. 근데 이제 폐쇄경제입니까? 개방경제입니까? 마늘을 수입해 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함을 가요. 가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암만 개방경제에도 마늘을 우리가 부동산을 수입할 수가 있나요? 수입할 수가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농산물에 적용됐던 경제학이 함을 가서 경제학이나 공무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학에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도 시차가 없어요. 공급에 시차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 이론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또 요즘하고 좀 안 맞냐면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공급자가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없고. 자, 아까 마늘 가격을 오른 거 보고 갑돌이가 마늘 심는데 마늘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죠? 그럼 내년에 내답하니까 가격이 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해서 그런 가정에서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데이터나 이런 수요 예측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동산도 그냥 다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그 위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번인 정도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가격이, 수요가 가격이라는 게 생략이 됐거든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이 탄력성이 크면은, 아까 따르면 수탄수, 수렴형이 되죠.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이번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같다니까 발산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떤 정지되는 정확적이었어요? 좀 움직여요. 동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간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여기 과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동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확히 맞겠어요? 동태적이 맞겠어요? 동태적이고 4번과 5번은 수요량과 공급량만 바꾸세요. 그러면은 가격이 변하면 자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후에 변합니까? 변하죠. 그런가요? 분위기 안 좋아서. 아까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갑돌이가 마늘 심었을 바로 심어요 내년에 내다 팔아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요 위에가 공급량이 들어가야 돼요. 공급량이 들어가는 거고 수요는 가격이 변하면 그냥요 즉각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들어가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이해 가셨어요?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은 요 정도만 해놓으시고 여기 함수 관계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3개월 가정이라도 요 정도까지는 좀 들어가시고 그 함수 관계는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드릴게요. 야매가 또 있거든요.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를 가셔서 오늘 하는 부분 그 보는데 일단은 12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5페이지로 가시면 12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챕터에 학습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책은 안 썼는데, 이 저자가 요 포인트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그 글씨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는 별표를 하나 정도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게 특성하고 기능을 물어봅니다.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는 별표를 두 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는 단어 저번에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주택의 여가과정이 나오거든요. 여가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시장. 그 효율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효율적 시장은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할당 효율적이 있고 전보 가치를 구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전보 가치를 구하는 계산 방식은 제가 요건 이제 심화 학습에 좀 할 거예요. 그죠? 계산은 왜냐면 지금 계산까지 하면 3개월은 안 끝나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셔서. 근데 그게 이제 전보 가치라는 계산이 야매가 있어요.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세요? 그 전보 가치가 죽이는 야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그 굉장히 이론상으로는 제가 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한 문제 풀 때 한 그 설명할 때는 한 5분짜리인데 딱 제가 요것만 식만 가르쳐 주면 딱 시험장 가셔서 한 그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한 30초 안에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터뜨릴 거예요. 별로 못 믿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 안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항상 믿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지고 있는 게 판도라 상자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이론이 먼저입니까? 이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거미집도 계속 이론적인 걸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시장 파트의 세 파트를 펼쳤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가시면은 시장의 개념이라는 거는 거의 건질 거 없어요. 그냥 시장이라는 건 그냥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죠?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들을 넘기시면은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 찾으셨습니까? 자, 이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에요.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이에요.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완벽한 경쟁을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다 불안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현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성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의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에 대한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인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의 분류를 하죠. 완전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전제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다라는 가정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거의 현실 시장은 다 부동산이나 다 불완전 경쟁이에요. 자, 그럼 들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은 현실에 안 나타나요. 자, 그러면, 자, 얘는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 기준을 잡아서, 현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잡아야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배웁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어디로 분류를 한다? 불완전. 분류와 분석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첫 스타트를 끌으면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못 하거든요. 쫘득 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걸 내냐면 완전 경쟁은 다수예요. 굉장히 많아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칠판 주기가 천 원이라면 자 어때요? 이 천 원이라는 자체를 누군가가 이걸 파괴시킬 수 없는 거죠. 가격을 다 수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수능자라 그래요. 가격 수능자. 근데 부동산은 소수라는 게 나왔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왜냐하면 자 부동산은 쌉니까? 고가성 비쌉니까? 비싸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많아요. 유효수요자들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어려워서 불안전해지고요. 자 부중성이라는 말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죠. 그다 보니까 공급도 제한돼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자가 마음대로 독점이라는 게 생겨서 지가 가격을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요게 떴어요. 부동산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걸 진입이라고 하고 나가는 걸 태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과 태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아까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수요자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합니까?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합니까? 법적 제한도 많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든 요소가 되겠죠.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합니다. 동질성인데,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똑같아요. 다 달라요. 비동질성이라는 말을 쓰죠. 다 다르기 때문에 비동질성. 개별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 경쟁은 이 칠판주기라든가 천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한 정보를 이제 내놓는 거고, 부동산은 정보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더 깊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시장 참여자 수가 많습니까? 많은데 부동산은 많아요? 소수예요. 소수고 완전은 동질한데 우리는 비동질하고, 완전은 지니까 그 장벽이 유무가 이제 지니까 태구가 자유로운데 우리는 불완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니까 태구가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한 정보지만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어머 교수님 그럼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넘겨보시면은 먼저 페이지 129페이지로 가보세요.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특성하고 기능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특성하고 기능. 근데 특성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잡아서 암기기법을 이제 해드리는데, 이 특성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캐릭터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여러분한테 찍어드리면,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국지성입니다. 국지성이라는 건 지역마다 국한돼서, 자, 요거 따라하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에 국지적으로 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전국이 똑같겠어요? 부동산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지역 특성상 이제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자, 볼펜은요. 자, 이게 모나미 볼펜 1,000원이면 세종시만 1,0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자, 모나미 볼펜은 그냥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초과 공급이 된다. 대전에는 초과 수요가 돼서 물건이 모자라요. 그럼 모나미 볼펜은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죠. 그럼 지역마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여서, 자, 수급 조절이 곤란성입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어려워서,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세분화. 자,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시장이 이제 전국 시장이라면, 자, 세종시도 그 부동산이 구마다 똑같아요? 구마다 달라요? 다르고, 동마다 다르겠죠? 번지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부분시장으로 나열됩니다. 부분시장. 그래서 하위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가 전국이고, 개별이 이제 번지마다 개별이 이제 개별시장이라면, 이 중간에 부분시장이 형성된다는 게 왜 그럴까요?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분시장별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것은 특히 얘가 이따가 제가 OX 문제에서 풀게, 부중성 때문에도 공급에 대한 수급 조절이 어렵지만은 단기에 어려워요, 단기. 자, 단기와 장기가 있다면 단기에 공급이 안 됩니다, 단기에. 자, 어떤 얘기냐.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기라는 건 뭐 꼭 그 건축에 대해서 몇 년, 몇 개월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건축이 어려운 시기를 얘기를 해요. 단기는 너무 짧으니까. 그럼 이 건축하는데 한 달 안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거미집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와서 가격이 왜곡되죠. 근데 장기로 그냥입니까?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럼 조절되죠. 그럼 어디서 가장 가격이 왜곡되냐면 단기적으로 왜곡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적시에 공급이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랬어. 그래서 이따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라는 걸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포인트는, 자, 물건이 다 완전 경쟁은 이제 코카콜라가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그럼 그 가격하고 그 정보를 다 알리거든요. 근데 우리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그럼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그 금매로 사갖고 막 2억 벌었다고 해서 라디오 청취사연에 막 보내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거래가 그냥입니까? 밀하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그럼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에요? 굉장히 사적이에요? 정부 수입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 수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고요. 우리가 물건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일문일가가 안 되죠. 그러면 규격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표준화만 쓰고요. 비표준화 쓰면 쓰고. 그 다음에 이 칠판주계는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퇴답할 수 있는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통구조는 뭐냐면, 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수요자가 있죠. 근데 우리 토지에 도매상, 소매상 못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유통구조가 없거든요.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 그래서 집중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B라고 한다는 거는 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 이 앞에 비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죠.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족보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지에 나온 족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다른 걸 보셔야 되는데 펜을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그럼 우리가 밑에 양가로 1번에 가시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서로 가스타야 달라요. 자, 우리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24평이 강남 강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부동산 위치 규모 용도에 따라 부분 시장으로 다 세분화돼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자, 이 세종시 무슨 구 무슨 동이라는 하위 시장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분화가 돼 있고 부분 시장별로 자, 아까 여러분들 볼펜은 움직이나 부동산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럼 불균형 사태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어디냐. 세 번째 줄에서 밑줄 쳐보세요.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단어 있죠. 그럼 단기적에다가 형광펜 칠하세요. 장기적이 맞습니까? 단기적이 맞습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디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장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비조직. 집중 통제가 어렵고, 넘겨보세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일목일가가 안 되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통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찾으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예요. 거의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사이드인데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매매기간의 장기성은 이 매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는 살매와 팔매를 얘기를 해요. 그럼 살매 사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는 싸서 그래요? 고가성 비싸서 그래요? 그럼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파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거는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황금성이 낮거든요. 그럼 빠르게 내려려면 그냥에 대해 금매로 내놔야 돼요. 금매로 내놔요.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요?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에 제 값을 못 받아요? 단기에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럼 단기 거래가 곤란하죠. 무슨 거래가 곤란하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건 시간이,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 거래가 어렵고, 7번, 아까 칠판 보세요. 아까 우리는 부동산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고요. 금융시장과 연계되는 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려면 그냥에 대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의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자금의 융성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장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프린트를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다 X인데 왜 틀렸는지 한번 다 보세요. 왜 틀렸을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만 보면 완벽합니다. 요까지만. 그래서 갑니다. 1번에 가시면은 뭐가 틀렸을까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이 어디서 안 되죠? 장기 안 돼요? 단기 안 돼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그냥요. 저건 지역마다 달라요.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가 돼 있어요. 아까 비조직화 돼 있었어요. 조직화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제가 4번에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럼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인 경향이 크고. 5번은 상식이에요. 지역마다 다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는 염두에 맞추셔야 되고. 근데 이제 127페이지에 가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기능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문제가 6번이 이제 기능과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다른 캐릭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은요? 안 움직여요. 그럼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고요. 볼펜은 이게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공개해요. 근데 우린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그냥요 교환할 수는 있어요. 교환은 가능하죠. 교환은 기능이라는 거죠. 다시 갈게요.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교환은 부동산만 갖고 있어요. 볼펜도 갖고 있어요. 볼펜도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들어보시면은 자원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공간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가격을 통해서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팔잖아요. 그럼 그냥요, 이 자원이 배분돼요. 배분되고 공간이 배분된다? 그냥 가볍게 이건 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원 배분, 공간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있다? 있고요. 자,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도 있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또 가격 창조 기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격 창조 기능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좀 그래프만 그려놨던 게 좀 그런데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어차피 이제 3개월 코스니까 가격이고요. 잘 그 가격이라는 거 좀 보이십니까? 거기 박스에 세로층 그죠? 노안이 오면 좀 안 보실 텐데 가격이고 그 밑에가 시간이거든요, 그죠? 시간인데 아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재테크 강의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또 제가 또 좀 땡겨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신분당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게 저번 주에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제가 분양받은 게 대박을 쳤습니다. 아, 더블로 올랐어요. 더블로. 와,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또 땡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신분당선이 또 생기는 호매실력에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전화했어요. 물건 사려고. 물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심리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매도자는 싸게 팔려고 그래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매수자는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1억 2천으로 막 팔려고 지금 막 그런 시장인데 거기가 지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싸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8천까지 떨어뜨리는 게 아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누가 하냐면 중개업자가 조정을 해요. 그럼 중개업자가 이 매도자한테는 가격 올리려고 그래야 돼요. 가격 좀 내리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한 500만 원 갖고 장난을 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되게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만 원에 대해서는 좀 흔들리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1억 1,500에 좀 팔겠으면, 좀 팔겠대요. 그죠? 그런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500 단위로 좀 가요. 이렇게 쫙 보니까, 중개사 잘 하시는 분들은 500으로 장난치더라고. 딱 500만 내리면 딱 성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격 올리라 그래야 돼요? 가격 내리라 그래야 돼요? 매수자한테는 올려라 그죠?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막, 한 지금 9,000 부르는데 한 9,500 정도는 이제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안 만나겠어요? 가격이 만나겠어요? 만나서 그걸 창조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 창조 기능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그냥요 정보를 얻죠. 시장 가격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봐봐. 질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질이 안 높아져요? 질이 높아져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키겠어요? 고층화시키겠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양과 질이 지가 알아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기능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형 결정은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거기서 임대하면 굉장히 장사 잘 되겠죠. 근데 그냥이요. 지대를 가장 높게 내야 돼요. 그럼 지대 지분율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 토지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 그렇고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자 아까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기능은 다섯 가지에 대한 이걸 외우 암기하셨는데 양매로 가겠습니다. 자 김군하고 정량이 있어요. 김군하고 정량.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야 섬에 놀러가자 섬에 백근 끼는 섬. 야 은큼해요. 그죠? 하룻밤 같이 있으려고. 정량이 안 간다 그랬는데 꼬셔가지고 딱 마지막 밴데 마지막 빼어서 꼭 갔어요. 하루치기로 해서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근데 김군이 좀 장난치냐고 원래 이 배가 5시 밴데 6시 배로 속이고 들어와요.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정량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김군은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김군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지금 고를 잘못해서 자 얘가 이제 어떻습니 교우 이렇게 해서 제가 고쳐볼게요. 자 지금 김군이 정량한테 합니다. 그럼 같이 따라하세요. 이거 앞잡만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EBS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EBS에서 잘렸어요. 잘려서 이거는 그 PD가 자기가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데 대박이라는데 이건 공영방송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자고가 비양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공개성은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6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6번. 자,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잖아요. 거래의 비공개는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기능이 아니거든요. 이 기능은 자고가 정량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따라해보세요.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공간. 고가 뭐예요? 고환 기능 하시면 안 돼요. 교환 기능이고요.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지대 조정.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가 20년째인데 이걸 암기를 못해요. 그죠? 집에 가면 이게 기능인지 특성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괜찮아요? 자고가 정량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오른쪽 보시면 주택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131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이 있어요. 주택시장 찾았나요? 이제 미리 염두에 말씀을 드리면 넘겨보세요. 얘는 어디가 이제 하이라이트냐면 아까도 별표를 두 개 쳤지만 132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주택의 여가작용이라는 작용이 있죠.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두 개 쳐놓으세요. 두 개. 네, 그래서 만약에 2개월 과정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3개월 과정이니까 전페이지 가시면은 131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2번에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하나라는 얘기는 출제는 됐으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자, 이게 재밌는데 주택서비스가 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학개론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따라해보세요. 분류. 따라해봐요. 분류. 분석. 이 두 가지 단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는 불완전으로 해요. 근데 불완전은 똑같아요. 물건이 다 달라요. 그럼 분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거는 그냥입니까? 분류를 합니까? 분류를 하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분석이 쉬워요? 분석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려면 새로운 거를 쓰자는 얘기죠. 주택시장 분석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완전 경쟁은 우리 부동산은 완전으로 분류한다, 불완전으로 분류를 한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질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주택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도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공동주택도 3층에 301호와 302호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파악할 때는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도용했냐. 동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따라해보세요. 주택 서비스. 이게 뭐냐면 어느 주택이든 우리한테 효용을 주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하나 여기 들어가서 하나 만족하는 건 똑같죠. 그럼 그냥요 동질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그냥 이걸 한 단위 두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를 서비스로 분석하게 되면 분석하기가 어렵다,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용이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요. 그냥 시험 문제에 이질적 물리적으로 나오면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주택 서비스로 동질적인 걸로 본다면 분석하기가 쉽다.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할게요. 지금 거기 주택 서비스라는 얘기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질적 상품이죠. 그럼 동질적 상품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분석이 쉽다, 어렵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요. 주택 서비스는 효용이거든요, 우리한테. 그럼 상품을 그냥 해요, 동질화시켜요. 그럼 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가세요. 이건 시험 문제 거의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고, 양가로 2번은 좀 보셔야 될 게, 유량저량이라는 걸 저번에 했죠. 유량저량. 그래서 유량저량은 좀 그래도 얘보다 나아요. 얘는 좀 끊긴 거고. 자, 다시 한번 간다면, 주택이라는 거는 신규만 있어요. 재고주택도 있어요. 기존의 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량저량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지역에 자 100채가 지금 존재합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 존재해요. 자, 현재 존재한다는 건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고주택이라는 자체는 기존에 있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자, 7월 1일이라면 그냥이요. 이 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100채가 이 안에서 다 사람이 삽니까? 공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공가를 뺀 게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입니까? 이 연말 가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연말에 가서 2019년 12월 30일 날 갔더니 어머 150채가 지어졌네. 그러면 신규로 50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규라는 자체로 들어왔다는 거는 1년 동안이라는 게 명시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건 유량이죠. 그러니까 기간하고 시점에 대한 양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1년 동안의 신규 주택은 제가 앞쪽에서 유량을 했지만 이건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죠.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이죠. 그럼 신규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는 제가 유량이고 재고는 저량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신규가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0채 중에서 10채가 팔렸다면 10채만 수요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몰랐냐? 단기, 장기 아까 기억나시죠?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단기에 있는 양은 저량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좀 기간이 길어집니까? 그러면 신규가 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양은 유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기는 무슨 양이고 저량, 장기는 유량, 이런 것도 가져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또 장난치는 게, 자, 이 네 가지를 갖고 장난치는데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 달라요. 그럼 일단 먹고 들어갈 게, 자, 유량은 그냥이요 일정 기간이 나와야 돼요.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 나와야 되죠. 그럼 중간 양에, 자, 따라서 저량 시점. 그럼 저량은 기간 나와야 돼요, 시점 나와야 돼요. 바뀌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제 내는데, 수요는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항상 보유한다는 게 들어가요. 보유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공급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공급량의 유량과 공급량의 절량이 달라요. 자, 절량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입니까? 그럼 따라서 현재 존재. 존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존재하는 양은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 1년 동안 공급되는 게 유량이죠. 그래서 이 공급량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되는 양을 얘기한다.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그럼 갈게요. 주택 절량과 유량은, 주택 시장 분석은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절량 개념도 파악해야 되죠. 그럼 아까 제가 단기는 절량이라고 했죠. 그럼 주택 공급은 단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 공급곡선은 무슨 공급곡선이다? 절량. 장기는요? 유량 공급곡선이 되고요. 자, 절량은 밑에 보시면 그냥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공급량은 존재하는 거고, 절량은 수요량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면 예제가 중요합니다. 2019년 12월 현재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일정 시점입니까? 존재라는 100만 채라는 자체는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돼요. 근데 3만 채가 공가죠. 그럼 100만에서 3만 채 빼면 몇만 채가 남아있어요? 97만 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럼 절량이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또 다를 수도 있죠. 자, 주택 유량은요. 유량은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그럼 공급량은 공급되는 양이죠. 수요량은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중요합니다. 2019년 1년 동안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럼 이건 절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주택시장에 5만 채가 주택 유량이 5만 채가 있다는 거죠. 공급이. 근데 5천 채가 미분양됐으면 자, 몇 채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3만 5천 채가 유량의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밑에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다르다라는 개념만 나왔었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왜 유효수요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잠재수요, 유효수요. 그럼 잠재수요와 유효수요가 있는데 잠재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주택 서민입니다. 무주택 서민. 근데 유효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 중상층 이상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는 이 중상층한테 개입해야 됩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개입해야 됩니까? 서민들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는 따라서 주택 소요.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디맨드가 아니라 니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필요하는 양들을 파악하려 보는 거죠. 그러면 주택 수요다, 주택 소요다. 소요예요. 그런가요? 근데 중상층들이 사는 거는 이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수요들을 얘기하거든요. 주택 수요를 얘기합니다. 디맨드. 자, 그러면 어디에다 개입해야 돼요? 수요에다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의 개입이 안 필요합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고. 주택 수요라는 거는 개입을 필요할 필요가 없죠.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지가 시장에서 이 사는 수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냥 경제적 시장 활동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 존중해서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